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상반기 특집으로 성 소장이 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딱 3개월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자, 이번부터 오늘부터 첫 1강인데요. 예. 이제 타이틀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방송 스탁 엔조이, 즉 즐기자 주식이겠죠. 즐기자 주식. 자, 주식을 즐기자. 스탁 엔조이란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또 동학개미 여러분, 동학개미에서 또 저쪽으로 서학개미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간 서학개미 여러분들,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에 대한 수익, 계좌는 또 괜찮은지 염려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한 세 번째, 한 네 번까지는요. 좀 테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요. 1년 동안 쭉 주식을 쭉 보시면서요. 가장 중요한 달이요. 3월입니다. 지금 3월이잖아요. 3월은요.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상장 폐지의 계절. 그래서 상장 폐지가 어떤 종목이냐면, 여러분들 저 제가 여기서 수년간 반드시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부채비율, 유보율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정성 지표, 그리고 부채비율, 유보율 이런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저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최근에 이제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씩 이제 또 거래 정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이제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한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이제 4월 초부터 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안타깝지만 대주주 지분 20% 이하 종목들은, 그리고 실적이 되게 이제 4년 연속 적자 회사들은요. 하나씩 시장에서 퇴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좀 화면으로 좀 들어가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자, 보실게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입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요,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인데, 자, 이쪽에서 이제 어떤 이제 신호가 이제 발생하고요.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자, 고점 부분 보니까요, 무려 8,420원이라고 찍혀 있죠. 그러고 나서 주가는요, 급하게 떨어졌죠. 최저점이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살아가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자, 우리가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 분석은 종목을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지 종목 선별이고요. 기술적 분석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식 매매인데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내고 이 종목을 내가 매매를 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왜 거래 정지가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여기 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쳐왔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버킷 스튜디오. 잠시 제가 지봉으로. 자, 버킷 스튜디오는 회장 직함을 사용한 강모 씨에 대한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무상 부여에 따른 배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3일 공시했고요. 횡령 발생 금액은요, 322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26%에 해당한다. 그런데 회사 측은 재방 과정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네모 박스 쳤거든요. 한번 쭉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이날 버킷 스튜디오에 대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어떻게 했다? 발생했다. 그래서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만료일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종목을요. 이 종목. 자,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동사는 DVD, VOD, VCD, VOD, 뭐 영상물 제조 복사 서비스 등 영역을 목적으로 99년 2월에 설립됐고 2003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자, 언제요? 2003년입니다. 상장했고요. 그다음에 IPTV, 케이블 방송, 스마트 TV, 스마트 기기 기반을 중심으로 등등등등. 자, 여기 써 있어요. 그죠? 어쨌든 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이 됐으니까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도 되는지를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그리고 또 동학개미 여러분 예, 잘 보세요. 예, 특히나 MZ세대들께 고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늘 이야기했죠. 대주주 지분이요. 20% 이하가 되면요. 이 종목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잖아요. 그 얘기를요. 제가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말해요. 2차 전지 종목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혹시 사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자, 봐요. 코로나 때문에, 자, 어쨌든 그와 관련된 코로나 관련 종목도 있었고, 제약 바이오주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관련주, 그 다음에 펫 배터리 관련주,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있었으나, 이미 주가는 이미 오른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 예, 제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어쨌든요. 이 부분 유동비율, 부채비율 늘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1차에서 16%, 20% 이하는요. 손 대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일단은요. 이 회사가 흑자가 아니라 적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2년 예, 369. 그러니까 이 네쿼터는 분기란 얘기고요. 예? 애니월은 연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그죠? 여기서도 지금 아직까지 에스티메이트 지금 다른 회사는 속보치 나오는데 에스티메이트도 안 나왔어요. 예. 여기서 그냥 대충 감을 잡아도요. 22년도에도 적자입니다. 예. 2년 연속 적자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버킷 스튜디오 강모 회장 횡령 배임 혐의 예, 거래 정지입니다. 이거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회장이나 그 대표가 횡령,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 직원이 뭐 몇 년에 걸쳐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하고, 그죠? 예. 여러분들 저 주식 그 대주주 지분 보면요. 특수 관계인이에요. 특수 관계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큰아들, 뭐 작은아들, 뭐 막내딸 이렇거든요. 그러면 재무 담당 가장 중요한 돈과 관련된 거를 일반 직원 뽑아서 관리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세상은 없다라는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오케이. 자, 이런 회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2023년도에는요. 챗GPT입니다. 챗GPT. 예,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인데 앞으로요. 이제 여러분들 뭐 2차 전지 이런 쪽 펫배터리 요게 손 건들지 마세요. 예. 물론 이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본전 내지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났다라면 얼른 도망쳐 나와야 되고요. 자, 챗GPT가 예, 최근에 핫합니다. 자, 놀랍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쓰냐면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예, AI 대화형 검색 엔진. 자, 검색 엔진 자체의 시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1977년도에요. 컴퓨터가 도입이 됩니다. 컴퓨터가. 그러고서 우리나라는 이제 80년도 중반 때부터 좀 사무 자동화에 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요. 90년대였습니다. 그때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었어요. PC 시대가 왔으니까. 그렇죠? 예, 요즘 이제 뉴스 보면요. 삼성전자가 26년 만에 재고가 최고로 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10만 전자 간다라고 여러분들 7만 원, 8만 원에 매수하신 분, 물론 손절 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끝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PC 시대가 열린 게 80년도 중반부터요, 90년대까지. 지금도 물론 이제 PC 시대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고 나서 15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하냐면요,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이 15년 만에, 예, 반도체 시장이 화랑이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반도체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건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반도체인데, 여러분들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챗GPT입니다. 이거는요, 두 배 이상 성능이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재고가 26년 만에 쌓여 있는 건요, 예, 앞으로 예, 챗GPT를 겨냥해서 열심히 생산해서 쌓아놓는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 첫 방송, 여러분들 2023년 첫 여러분들 저를 뵈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방송을 할 거거든요.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자, 코스피 얼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예, 저는 3000포인트는 빨리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코스닥은요, 1000포인트는 빨리 달려가야 된다. 희망적인 예, 소식을 말씀드리죠. 자, 어쨌든요, 국회에서, 예, 어제는 그랬죠. 어제 그제?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예. 그래요. 파월 의장이요. 국회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근데 국회가요, 걔네들은 두 개예요. 상원 있고 하원 있고. 근데 이제 상원, 하원 다 이제 각 두 번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어제 미국장 이제 찬물을 끼얹었고, 그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종가까지 주가 크게 내렸고, 아시아 시장은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홍콩 지수하고 홍콩 항셍하고요, 홍콩 H 지수,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홍콩에 상장된 주식 말고는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아시아 증시 평균에 비해서 조금 더 눌림폭이 좀 더 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챗GPT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세상. 즉, 우리가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신기했죠,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니까, 100년을, 그러니까, 1년이요. 예, 100년을 바로 건너 뛰어가는, 그게 바로 스마트폰 시대였고요. 자, 그에 맞춰서요, 챗GPT인데요, 기존 검색 엔진과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답을 찾아주고, 논문도 써주고, 신문 기사도 써줍니다. 요즘은요, 챗GPT가 생성해준, 예, 글로, 예, 블로그 만들기가 벌써부터 유행하는데요. 지금 저 요즘 핫한 거 뭐 있죠? 그렇죠. 예. 너튜브라고 그래서요. 예, 너튜브. 예. 많은 사람들이 너튜브를 이용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인데요, 이게 점점점 진화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너튜브는 사라진다.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칼라. 예. 회사원들도 어느 정도는요, 없어지지 않을까. 이 챗GPT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익히고 사용 방법을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챗GPT가요, 자,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했습니다. 통과됐고요. 그 다음에 의사 시험도 통과됐고요. 자, NBA에서도요, 아주 꽤 우수한 성적을 내놨고요. 하다못해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챗GPT가. 지금 저 여러분들 많이 보십니까? 그 웹툰이라고, 그죠? 예, 웹툰,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예, 만화를 보시잖아요, 그죠? 만화방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만화도 그리고요, 예, 소설도 자기가 쓰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하다못해,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건요, 며칠 전입니다. 한 4, 5일 전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성능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불과 한 1, 2주 사이에 진화를 하는데, 8장의 인물 사진을요, 그러니까 증명 사진인데, 8장의 사진을 딱 펼쳐놓고요, 여기서 챗GPT가 그린 그림을 찾아보거라. 그래서 제가 진짜 뚜렷 계속 궁금하게 보다가요, 한 2개 정도 체크를 했더니요, 그 8개의 그림 사진이 다 그렸다는 겁니다. 챗GPT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세상, 그 이상으로 100년을 뛰어넘는 갑자기 놀라운 세상이 바로
챗GPT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무슨 전기차,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전기차는요 좀 더 있다 사시고요. 하여튼 저 뭐 펫 배터리가 됐든 뭐 그런 지금 아직까지도 제약 바이오 이런 건 안 하시겠죠. 자, 챗GPT로 넘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자, 어쨌든 이번 정권 들어서고서 되게 이제 어떤 이런 새로운 테마주가 형성되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요. 그리고요, 이미 내가 들어갈 쯤은요, 내가 들어갈 쯤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다라는 거.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요, 새로운 어떤 그 지식 개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비슷한 AI 기반 검색 엔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는요, 네이버나 다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도 이미 완성을 시켜놓고 이미 자 시험은 끝났고요.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을 뿐이죠. 예, 참 처음에 이제 경쟁했던 거는 바로 MS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예, 내놓은 챗GPT와 구글하고 경쟁했는데 구글은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쨌든요, 중요한 이 챗GPT 종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요, 한번 여러분들께 좀 선보이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중요한 건 기준과 원칙인데 챗GPT와 관련된 종목을요, 제가 이제 방송 오늘 처음 오기 전 한 달 전부터요, 이제 각 방송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챗GPT와 관련된 이러이러한 종목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놀라서요, 직접 하나하나 종목을 체크해서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스탁 엔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스톡 이렇게 읽지 않고요. 스탁 엔조이 주식 즐기자. 예, LED조 2054 성 소장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경이라고 써 있습니다. 경. 경이 뭐냐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예, 예, 경고라는 얘기입니다. 경고. 앞에 뭐가 붙냐면요. 투자라는 말이 붙더래요. 투자. 투자 경고입니다. 예. 근데, 투자 경고 받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투자 뭐가 있죠? 주의가 있어요. 투자 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투자 경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험. 그래서 저기는 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처음에는 주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계속 뛰어 올리면요. 그 다음에 위라고 표현이 되죠. 예,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지금 시점으로부터 평균치 며칠 내에 평균치를 냈더니 뭐 급하게 그 한국 거래소의 기준에 벗어나는 주가가 급등을 했다라고 그러면요. 이와 같은 예, 투자 주의,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가면요. 하루 거래 정지를 시키죠. 그 다음에 주가는요. 경고 받고 주가 급하게 급락을 하고 떨어지더라도요.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왜 떨어졌어? 예, 투자 위험이래.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예, 이 종목은 지금 혹시 이제 그 이 방송 보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들고 계시면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 보겠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 한 40% 가까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다음에요. 이게 지금 안정성 지표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자, 유동비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요. 부채 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란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격이라고 그러는데 불합격이 하나 있어요. 자, 불합격이 뭐가 불합격일까요? 자, 영업이익 흑자인데 괜찮은데요? 그래요. 자, 부채비율 74에 544% 합격입니다. 괜찮아요. 성명석의 스탁 엔조이가 이제 화면이 내려가고, 자, 밑에 뭘 보냐면요. 여기 이제 BPS라는 건데요. BPS. 자, 동그라미 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독님. 자, BPS입니다. BPS. BPS. 이래 쭉 올게요. BPS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00원이라고 써 있죠. 3,200원. 3,200원인데, 이때는 3,200원이에요. 21년도에는 20년에는 1,100원이고요. 그 전에는요. 800원짜리였어요. 어쨌든 3,200원 좋아요. 3,200원이래요.
그리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내꿨다 보면요.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요. 뭐 얘는 누락시켜요. 에스티메이트도 표시되지 않고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리고요, 여기서 2,900원에서 갑자기 6,700원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기준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자, 봐요. 그냥 쉽게 보자고요. 3,200원이라고 치자고요. 한번 3,200원 더 와봐요. 3,200원. 제가 쓸게 3,000, 뭐라고 써 있어? 3,220원. 이걸 더하기. 3,220원. 예, 암산으로 해봐요. 6,440원이에요. 그럼 목표가는요, 6,250원이거든요. 6,250원을 넘기면 안 되는 종목인데, 이거 안 되는 종목이라고요. 그거 넘기면 안 되는 종목인데요.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10만 8천 원. 10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10만 8천 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요, 모르겠어요.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 추천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아까 이제 3,220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3,220원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요즘 식당에 가시면요. 삼겹살집 가면 이제 소주 한 병에 4,000원 하는 데가 있고요. 5,000원 이렇게 받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3,000원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1,500원에서 3,000원 갔다가 바로 5,000원으로 뛰었는데요. 그래서 편의점을 딱 가봤어요. 소주 한 병이 얼마나 했더니 2,000원 받더라고요. 2,000원. 그러니까 당연히 2,000원 받으니까 4,000원 받거나 5,000원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 예를 들냐면 자, 소주 한 병이 3,200원짜리라고 칩시다. 아, 마트에서 3,200원이라고 치자고, 소주 한 병을.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집 갔는데 소주 한 병에 10만 8천 원 받으면 삼겹살 1인분에 9,700원 받는데 아, 소주 한 병에 지금 10만 8천 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죠? 이 종목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요, 다음 종목 갈게요. 오브젠이라는 종목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죠? 예, 오브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브젠 보면요. 상장 지금 23년 1월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얘도 뭐라고 써 있어요? 얘는 이제 경고라고 써 있어요. 얘도 예, 경고입니다. 오브젠이라는 종목인데, 예, 이것도 AI 관련주거든요. 예, AI 관련주인데 오브젠이라는 종목이요. 자, 보실게요. 자, 오브젠. 자, 일단 가격부터 보세요. 지금 63,200원입니다. 자, 얘가 상장에서 얼마까지 갔냐면요. 고점이 2월 7일 날요, 81,000원까지 갔었어요.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주식은요, 그냥 돈만 있다고 주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상식이 들어가야 돼요, 상식.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로 열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라고 해봤자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공부라고 해도 별거 아니야. 자, 잘 봐요. 얘가 8만 원인데 50% 좋아요. 그러고요, 뭐가 달라요? 부채 비율이 되게 많아요.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단 말이에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으면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이제 상장을 했는데 신규 상장했는데 실적 상당히 좋지 않고요. 그렇죠? 부채 비율이 완전 잠식에다가 여기 1,193%. 무슨 한보예요? 98년도에?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BPS가 뭐라고 쓰냐면요. 28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하는 이 AA 관련 오브젠이라는 종목은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종목 사실래요? 아니요. 절대로 손도 안 되겠다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동학개미, 서학개미, 그리고 주린이 여러분, 여기 더 집중하시고요. 자, 이쯤에서요, 한텀 죽이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다음 종목 또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2번은요. 솔트룩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요. 예, 제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예, 회자가 되고 그리고 많이 여러분들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라고 써 있어요. 주라고 써 있는 건요. 투자 주의죠. 그죠? 간단해요. 주가 안 가고요. 옆으로요. 빗추세관으로 길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요. 나중에 지금 주는 없어지겠죠.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은 지금 일봉 자체를 키워놨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요. 뭐 계속 그냥 그대로 이어가서 목표가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라인들, 선들은요.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저만의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솔트룩스라는 일봉도 지금 현재 가격이 25,000원 그리고 1월 30일 날 3만 40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자, 이건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주봉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가가, 그죠? 저쪽에서 계속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거리랑 동반하면서, 그죠? 대개는 이제 일수로 따지면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요 갑자기 거리랑 동반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겁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인데요. 그럼 과연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될까요? 이건요 지금 이 종목을 추천해서 안 됩니다.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대한민국 천만 명 주식하는 인구, 천만 명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합니다. 이 종목은 절대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수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 15%라는 건요. 20% 이하는 안 되는 겁니다. 20% 이하는. 이미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장을 해서 지분 100% 가지고 80%를 다 팔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넘기는 거요. 뭐, 무자본 M&A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깊게 얘기 못 드려요. 그래서 아까 잠깐 텀 줄 때, 그죠?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 잠깐,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18일 날, 토요일 날, 예, 오후 2시에, 네. 여러분들 이데일리 오늘 통해서 신청하시면 무료 강연회 때 그때 아웃사이드 한 얘기 해줄게요. 자,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죠. 20%가 이하가 되면요. 절대 손도 대지 마십시오.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부채비율, 유동비율 괜찮습니까? 여기 보실까요? 예. 지금요. 자, 에스티메이트도요. 지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직전 21년도에도 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적자죠. 흑자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5,2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요, 절대 손 대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 안정성 지표 보셔야 되고, 이게 괜찮다라고 그러면, 영업이익이 예, 흑자야 되는데 적자다 그러면 손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밑으로 쭈르르륵 내려와서 BPS 계산해서 몇 배, 두 배만 계산하자고 제가 신신 당부를 해드렸죠. 예, 근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챗GPT에 대해서는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자, 백분율로 따지면요, 이제 한 10%밖에 안 왔어요. 10%밖에 안 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건데 그러면 과연 이런 종목만 있느냐. 아니 정상적인 종목도 있어요. 추천도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종목은요. 셀바스라는 종목이에요.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요. 지금 꽤 핫한 종목이거든요. 셀바스 AI도 핫한 종목인데 일봉으로 보면요. 다 스타트 좋죠. 그죠? 우리 기준. 그러니까 제 기준대로. 자. 뭐 나왔습니까? 포크 나오고, 그 다음에 헌터 나오고, 포인트 나오고, 이 녹색 화살표 나오고, 그 다음에요, 이 청색 화살표 나오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인생을 여기다 걸어라. 그 이후로 주가는 거리랑 동반해서 급등을 주나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트 지점, 이 지점이 매수 지점 아니겠어요? 그죠? 매수 포인트잖아요. 매수 포인트인데,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장부요, 장부. 장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그죠? 그럼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겉모양이에요, 이거는 겉모양. 응? 너한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인 거고, 재무제표는 네가 건강진단서예요. 얼마나 건강한지. 네? 여러분들 자녀들 사위 맞고 저 며느리 보는데 무슨 폐암 뭐 말기 뭐 간암 2기 뭐 막 이런 좀 안 되잖아요. 뭐 아들 결혼시키자마자 호래비 만들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안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럼 그걸 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떠냐? 주봉이 이렇게 생긴 얘도 특이하죠. 그죠? 갑자기 그죠? 갑자기 아까 종목과 좀 뭔가 비슷하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2월 달 똑같아요. 이때쯤에 갑자기 거래량 동반해서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후다다닥닥닥 날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AI 관련주야. 셀바스. 그러면서 이 종목들이 괜찮다고 여러분들한테 사랍니다.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사지 마십시오. 살 때는요, 반드시 예를 봐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 13% 끝났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20% 이하는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종목들이요, 상장 폐지 될 확률이 99.99999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라면요, 빨리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꼭 지키라고 제가 무려 지금 8년째입니다. 8년. 8년째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기 이제 BPS만 하나 봅시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1800원이요. 1800원. 1800원, 1800원 더 봐요. 3600원이잖아요. 3600원이 뭔 3600원짜리가 무슨 17,000원. 소주 한 병이 3600원인데 무슨 17,000원에 팝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식당에서 나온다니까. 안 돼요. 이걸 누가 만들까요? 테마주라는 어떤 틀 안에 갖춰놓고 이런 종목 저런 종목 소위 대주주 지분이 이렇게 다 떨어진 이게 너덜너덜한 그런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은근히 끄집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척척 안기는데 절대 이런 데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서 방방 뛰면서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죠? 예. 그랬어요. 정확하게 22년 11월 30일 방송을 끝으로 예, 3개월간 예, 그래 징역 살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자, 보시자고요. 셀바스. 그죠? 이해 가시죠?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보시자고요. 스탁엔조이 주식 즐겨라. 자, 이번 종목은요. 예, 플리토라는 종목이에요. 플리토. 근데 얘는 뭐라고 쓰냐면요. 증이라고 써 있어요. 증. 증이라는 얘기는요. 증. 증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로 증할 게 없어도 얘는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증이에요. 이게 증거금 100%라는 얘기거든요. 예, 이 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다시 무슨 말이다? 증할 게 없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증. 증거금 100%짜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개는 이제 증거금 40%잖아요. 증거금 40%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내가 1,000만 원 매수하고 싶어. 그냥 너 돈 얼마 있는데 4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금 100%는 이 종목이 1,000만 원 정말 사고 싶어. 1,000만 원어치. 그러니까 1,000만 원 다 갖다가 현찰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을 안 줘. 어? 식당에서, 대포집에서, 막걸리집에서 늘 가는 단골인데 저분이 나한테 외상을 안 준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는 믿음이 신용이 안 가는 거야. 신용이. 이 자체, 신용 자체가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돈 떼먹고 도망갈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봉 봐도요. 되게 병든성이 되게 강하죠. 어쨌든 33,900원. 자, 고점은 지금 54,400원을 찍고요. 예, 지금 현재는 되게 4만원대 지금. 예, 33,900원대, 34,000원대거든요. 자, 보실게요. 여기는 34%,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요. 자, 대주주 지분 34% 합격. 그리고요, 여기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훌륭해요. 훌륭해요. 그리고 이 퍼센트도요, 야, 이게 지금 이 장부만 좋다면 이거 진짜 집중 투자라고 그러죠. 집중 투자. 집중 투자라는 말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집중 투자라는 말을 쓰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을 왜 몰빵 이름 용어 쓰십니까?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그걸 집중 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고 합격인데 뭐가 지금 다 날아갔어요?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이 회사가 아니라 식당으로 치면 예? 여러분들 식당으로 치면
거기 일하는 저 알바 저 일당도 못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영업이익에 선출하는데 포함되는 판관비의 70%가 인건비인데 이게 계속 빚내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버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는요. 원래는 4년 연속 적자면 원래 원칙은요. 한국거래소에서 이 회사는 상장 폐지 시키는 게 맞다고요. 아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 알토란 같은 이 쌈짓돈을 주식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 현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그러면 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 게임주예요. 지금요. 게임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임이 이제 잘 돼서 대박이 난다면 이 회사 크게 날아갈 거예요. 이거 봐요. 원래 상장 조건이 게임을 개발해서 이 회사가 대박이 나고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이 쭉쭉쭉 늘어날 때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상장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자, 이 종목은 이미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AI 관련주, 예, 그 챗GPT와 관련된 종목이라 하는데 이 회사에 대한 전혀 감정이 없어요. 단지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상식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 주식은 상식이니까. 근데 이 기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뜻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C2랩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AI C2랩. 그래요. 제 발음이 좀 그래서 그래요. C2랩.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C2랩. 예, C2랩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원래 원칙으로 보면요. 정상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그러면요. 이때 우리는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요. 우리도 매집을 하는 겁니다. 매수. 여기서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쭉 올라가는 거죠. 맞죠? 거래량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거래량 들어오고, 괜찮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장부라고 그랬죠. 차트라고 그래요. 차트. 차트라고 그러면서 이걸 교과서적으로 뭐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 기술적 분석.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저를 이제 그동안 이제 몇 년간 계속 방송에서 보시면서 느끼는 거. 제가 테마주 얘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사겠다면 어떡합니까? 2차 전지까지는 하고 싶진 않은데, C랩이라는 종목 볼까요? 자, 여기요. 72,450원까지 갔다가요. 이게 보이세요? 이게. 야, 이게. 야, 이게 지금 25,000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여기다가요. 자, 고점 부근에다가요. 예, 고점 부근에다가 이렇게요. 여기서 선을 이렇게 이으더라고, 이렇게. 나 깜짝 놀랐어.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턴어라운드 했대요. 주가가 이걸 뭐라 그래요? 가격 조정이라고 그래요. 주가가요. 고점 찍고, 그제 과거에 고점 찍고 쭉 주가가 빠지다가 고점하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추세선이래. 여러분, 이런 게 어딨어. 이거는 교과서인데, 물론 이게 맞는다라면 다 돈을 따야지. 떼부자가 돼야지. 근데 아니라니까. 어디다 여기저기 추세선 긋고 이러지 마. 여러분들,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40여 가지의 보조 지표가 있더란 말이죠.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수익률이 50대 50이다. 이거 돈 잃는 거거든요. 예? 50대 50은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 9대 1. 나는 9번 먹고 1번 잃었어. 이래도 여러분들 돈 잃는 거예요. 돈 잃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턴어라운드 했어요. 직접 고점에서 고점을 연결하면은 추세선이 돌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과연 맞을까? 자, 정말 그럴까라고 한번 들여다봤단 말이죠. 43에 여기까지는 합격이에요. 근데 얘도 뭐라고 써 있어요? 적자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거. 자, 넷쿼터라고 그러고 애니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연 그 얘기예요. 연. 예, 연. 그리고는 분기라고 그러죠. 분기. 예, 분기예요. 분기.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늘 얘기하죠. 이게 검정색으로 써야 돼. 흑자로 써 있어야죠. 적자로 써 있는 건 손 대지 마세요. 절대로 손 대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죠? 자, 그럼 가정하자고요. 이게 검정색이요. 얘도 검정색으로 써있다라고 치자고요. 아, 소장님, 뭐, 1년, 2년은 뭐, 한 1, 2년은 저, 적자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적자 나는 거는. 응?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000개예요. 2,000개 종목에서 왜 굳이 이런 종목을, 왜? 왜 굳이 이런 종목을 할까요?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4,000원이에요. 그럼 8,000원이거든요. 목표가는요. 7,5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7,500원짜리를 뭐래 25,000원. 얘는 애지당초부터 뭔가 작정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이게 21년도에 7만 원을 찍었어요. 21년도에 7만 원을 찍어. 21년도에. 21년도니까. 지금 21년도니까 지금 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400원짜리였어요. BPS가 400원짜리였다고. 여러분, BPS가 1,000원 이하는요.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400원짜리 소주를 무슨 7만 원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지금 이 종목을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 종목을 사랑하십니까? 절대 이 종목에 현혹되면 우리 MZ세대들 지금 다중채무자 10명 중에 3명이 우리 20대, 30대예요. 평균 금액이 1억 1000인데 다 신용대출 받았어, 지금. 그 1억 1000 갖고 자네들 뭐 했어? 우리 딸들, 우리 아들 뭐 했을까? 그렇지, 처음에 뭐 코인도 했지. 뭐 했어? 삼성전자 사고 뭐 이런 거 했잖아. 주식 했잖아, 주식.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저 화투나 포커가 아니야. 이거는 운이 아니라고, 주식은. 예, 그것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응? 저도 큰아이, 저도 아이가 셋이에요. 큰아이가 34인데. 절대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할게요. 이것만 꼭 기억하고 하시면 괜찮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요, 메모하세요. 한컴 위드라는 종목입니다. 이게요, AI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사셔도 돼요. 예. 저는 제시라고 그럴게요. 이 종목을 제시할게요. 추천은 안 해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게임스 여러분. 자, 다 나쁜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컴 위드라는 종목이 있어요. 오케이? 이것도요, AI 관련주거든요. 예. 자, 지금 현재 6,980원대거든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만드는 건데, PPT를. 자, 보실게요. 자,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주가요. 크게 빠졌다가, 예, 빠졌다가, 여기서 나름대로 단봉 발생하고 거리랑 동반했죠. 이쪽에 거리랑 보세요. 거리랑 없죠, 그죠? 없다가 엄청난 거리랑 동반하면서 지금 주가 튀어 올라오고 있죠. 자, 저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기술적 분석을 보고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뭘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을 보는 거죠. 한컴위드 볼게요. 29.91% 합격이고요. 여기 안정성 지표가, 자,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일단 많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흑자입니다. 자, 여기 지금, 예, 4분기는 지금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 여기서 이걸 빼더라도요, 여기서 흑자가 실현이 되겠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다고요. 부채 비율 59%에 유보율이 900%예요. 괜찮죠? 이거 화면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뭐예요? 5,100원이에요. 5,100원은요. 이 목표가는 만 원까지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만 원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만 원까지는. 알겠죠? 자, 여기 지금 5,180원이라고 써 있어요. 5,180원. 두 번 더 하면요. 만 원이에요. 만 원까지 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한컴위드를 다시 돌아가서 볼게. 얘가 만 원까지는 간다고. 만 원이 이 자리거든요. 이런 종목은 AI 관련주에서 한컴위드 이 종목은 추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종목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골라내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개나 혹시 두 개나 정상적인 종목이 있으면 그때는 매수를 하시겠지만 지금 방금 보셨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종목들을 방송에서 계속 추천하는 거야. 괜찮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컴위드는 여러분들, 한컴위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한컴위드를. 만 원까지 갈 때까지 사서 그냥 들고 있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컴위드 지금 장부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어요. 자, 한컴위드 일봉인데요. 스타트는 여기서 했습니다. 스타트는 여기서 했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이 날이 언제냐면, 자, 크게 화면을 좀 가볼게요. 2024년, 예, 23년 1월 4일 날, 상한가가 썼습니다. 그죠? 예, 0.16에 시작해서,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예, 전체 화면을 볼게요. 이때 당시 스타트 돼가지고요.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간다? 자, 얘는요. 일단 만 원까지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만 원까지 갈 때까지 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치에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 우리는 뭘 뒤져보냐면 이날, 자, 이날은요. 이게 일봉인데 일봉을 뭐로 만들어져요? 분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봉으로.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잘 보실게요.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옆으로 누웠다가 갑자기 확 튀어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제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스나이퍼 매매라고 그랬어요. 분봉 매매. 0%, 7%, 14%. 예, 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이 이야기 했죠. 그죠? 요렇게 매매하는 거죠. 정확하게 이 종목이 들어오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나오는 겁니다.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와 같이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이 날짜는 1월 27일. 즉, 저는 이때 이 종목을 시원하게 들어가서 나오고요. 이때 들어가서 시원하게 수익 내고 뺀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월 27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분봉으로 들어가 보면요. 똑같죠, 그죠? 요렇게 녹색 화살표 0%, 7%, 10%, 14%. 여기서 발생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그렇죠. 스타워치 포인트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발생하고 거리랑 들어오면요. 이때 여러분들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에는 단타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얘는 일단 만 원이라고 일단은 정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거리랑 동반해서 한번 크게 움직일 때, 그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내가 관심 종목에서 20개, 30개를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전업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고동색 화살표 나오면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AI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2차 전지 끝물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펫배터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아닙니까? 그치? 삼성전자가. 자,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 종목이 다 살아나려면 어쨌든 화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챗GPT입니다. 2배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에서 생산을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종목을 좀 설명하면서 마지막 이 종목 한컴 위드를 설명해 드렸는데 자, 만 원까지 보고 갑자기 분봉해서 봤더니 한컴 위드가요. 갑자기 이렇게 거리랑 동반해서 튀어 올라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 떨어지면 추가 매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어쨌든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예, 일단은 여러분들 HTS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면요. 다음 주 18일이죠. 그죠? 18일. 예, 다음 주 18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델리온에 신청하셔서 오시면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 바쁘게 한 시간 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어쨌든 뭐 남은 시간 예, 또 고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요, 이어서 이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요. 그 중에 진짜 제대로 된 종목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추천은 아니고 제시한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예, 시간 다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